우리 엄마는 내가 살아올 적에 그래서 내가 일부 종사 못하고 내 신랑이 없어야 되고 내 남자가 없어야 되는 게 우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올 적에 이혼을 해도 해야 되고. 이혼은 했어요. 10년 전에. 네.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고력이 엄청 많아. 힘든 것도 많이 겪어야 되고. 근데 내가 힘들어도 힘들다.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고. 누구 하나, 아유, 고생했다라고 등 한번 두들겨 주는 네, 사람이 없어요. 살아오면서 단한 명도 없다. 네. 내 부모님이 계시고, 내 부모님이 하셨어도, 친구가 있고, 내 부모가 있어도, 누가 나한테 고생했다, 힘들다, 욕받다 소리가 아무도 안 한다. 네, 맞아요. 저도 힘든 얘기는 안 하고 살았어요. 안 해도, 왜 사람들이 얼굴을 봐도 알잖아? 근데 네. 그렇게 나를 다독거리고, 나를 이해해주고, 그게 꼭 말로 뱉어서가 아니라, 내가 말로 뱉어서가 아니라, 상대방도 말이 아니라, 그래도 힘들었을 적에 표정만 봐도, 그래도 툭툭 한 번이나, 맞아요. 나를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내 편에 서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앞으로도 없을까요? 과거는 지났으니까 없었어도 되지만. 근데 내가 스스로가 네. 사람을 좀 치는 게 있어요. 쳐내는 게 아,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좀 두려움도 네. 있고, 내가 조금 겁나. 그러다 보니 스스로 방어막이 너무 두꺼워서. 이 방어막에 사람들이 다가오다가 하나에 처지고, 두 개에 처지고, 세 개, 다 처지고 나면 나중에 남는 사람이 없어. 치지 말까요? 어느 정도만 내가 좀 보고, 네네. 만나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만나보면서도 이것도 이것도 내가 너무 내 보호가 너무 무서우니까, 많아. 맞아요. 내가 받은 상처가 많고 내 힘듦이 많다 보니까 우리 기준님이 이렇게 쳐서 너무 나를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눈물 흘리고 싶지 않아서 눈물도 남들 앞에서 힘들다도 아니고 내 혼자 방 안에 앉아가지고 네, 눈물 맞아요. 툭툭 흘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에 내가 싫어서 울고 싶지 않아서 이 너무 두껍다 장벽이. 그러다 보니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로워. 그런데도 누구를 만날 수가 없어. 요즘에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그니까 맞아요. 매일 만나는데 그냥 이걸 가. 너무 많잖아 네, 이게. 맞아요. 하나 넘으면 한 네네. 고비가 또 있고 하나 넘으면 또 있고 또 네네. 있고 지치겠죠 상대방도. 그래서 내가 조금 누군가를 만날 때는 상처받는 것도 두렵겠지만 사람이 사람 만나면서 어떻게 상처를 안 받고 살겠어요, 그죠? 다가오는 인연도 인연줄이 와도 내 스스로가 쳐내는 격이라. 그러니 내가 혼자 자수성가를 해야 되고 내돈 내가 벌어서 써야 되고 누구 하나 나한테 10원짜리 하나 주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 기준님이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뛰어다닌다. 근데 이제 막 동동 구르는 것도 싫어요. 지금. 싫은데 네네. 현 상황은 네, 내가 맞아요.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그죠? 네. 내가 싫으면 뭐해? 맞아요. 그럼 해야 되는 상황이 그쵸.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 현재는. 네. 아직까지 내가 그래도 55까지는 네. 내가 발 동동 구르고 내가 나를 위한 금전보다 네. 자식을 위하고 누군가한테 퍼주고 뭐 생활, 네. 뭐가 나가는 돈이 되게 많네, 우리 기준님도. 그 은근히 많아요. 네. 내가 돈을 못 번다 소리는 안 나오셔. 근데 지금은 못 근데도, 벌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 돈을 못 벌었다 네네. 소리가 안 나온다고. 들어오는 구멍보다 내가 네. 네, 나가는 구멍이 더 많다 보니. 맞아요. 벌어도 번게 없고 남는 게 없어 지금 내 금전.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 쓰는 돈 자체가 저는 뭐 저한테 돈 거의 안 써요. 쓸 수가 없고 쓰려고 하면 아까워서 이 돈이면 내가 뭘딴걸 맞아요. 해야 되고 딴거 네. 메꿔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 맞아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우리 네. 기준님이세요 현재.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가 직장에서는 되게 인정을 받는다. 일하는 쪽으로 내가 가게를 하든 내직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지 간에 일적으로는 되게 욕심이 많으신 분이 우리 기준님이시다. 근데 제가 아직 일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럼 뭐 해서 먹고 살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 결혼 생활할 때는 전업주부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10년 됐거든요, 올해가. 만 뭐 해서 10년이 먹고 살아요? 됐는데, 가게를 지금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이제 수익이 거의 안 나요. 그래서, 가게도 제가 드린 돈에 지금 반토막, 팔으려고 해도 반토막도 더 무슨 못 일 받을 하세요? 수도 있고, 자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무슨 가게? 조그만한 가게, 빨래방을 하고 있어요. 그 코인 옷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익이 거의 안 나서 월세를 계속 올려달라고 하고 사장님께서. 내가 조금은 네. 욕심을 내서 뭔가 다른 일로 가도. 이걸 아예 정리를 그냥 반토막에 놨어도 건드릴 돈은 얼마 없는데, 그럼 현물로 그냥 빼버리고, 그러면 진짜 돈 진짜 얼마 안 되고. 빨래방은 내가 안 돌봐도 되잖아요. 근데. 계속 가서 안 있어도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수익이 내두고, 거의 안 나가니까. 냅두고. 수익이 안 나는데, 그냥 놔두는 게. 지금 나서 정리하면 거의 남는 게 없다며. 건지는 네, 게 없대. 근데 그거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놔둔다고 해서 이게 돈이 더 올라가는 돈은 아니에요. 권리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는 감가상각해서 그래서 그냥 그 돈이라도 그냥 조금 빼서 내가 어딘가에 취직을 하는 게 훨씬 더 취직을 지금 내가 근데 내가 네네. 사람 가게를 네네. 한다 해도 네네. 내가 직장에 들어 내 가게를 해도요 내가 사람을 다이렉트로 만나서 막 그게 잘 안 돼. 사람들 안 만나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기준님이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 팔아야 되는데. 네네. 그걸 못 한다고. 아, 저 파는 건 못 할 것 같아. 필요한 사람이 나한테 왔을 그러니까, 때. 그러니까. 네 이런. 거. 내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네. 앉아서 뭐 주세요 그럼 이거는 하는데. 내가 사세요, 이거를 갖다가 이게 정말 좋은 네. 물건이니 이렇게 해서 그런 가게는 못 한다고. 네네. 뭐 반찬 가게처럼 떡 차려놓고 탁 가져가면 떡 주는 건 되는데 옷가게나 뭐나 이렇게 해서 내가 판매하는 거는 못한다고. 근데 영업직도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안 되는 네네네. 것도 이것도 좀 좋은 것 안 좋은 것도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팔아야 되는데. 아, 저 그런 말 못해요. 그러니까 네. 못한다고 우리 기준님이. 부동산 가서도 내가 막 해갖고 이것도 좀 좋은 거 안 좋은 것들 막 좋은 것처럼 해서 팔아야 되는데 못 판다고. 네 맞아요. 요 그니까 뭔가 회사에 들어가고 뭘 하면 일은 되게 잘하거든요. 욕심도 많고 되게 성격도 꼼꼼해갖고 내가 일 처리를 되게 잘하는 편인데 내가 그런 말 주변에서 안 되니 내가 뭔가를 하도 직장을 들어가도 내가 판매하는 곳이 아닌 뭔가 일을 이루어내고 일을 주면 그걸 딱 하는 건 되게 잘해. 그런 쪽으로 가시라고. 가게를 해도 내 자영업을 해도 네네. 사람을 만나서 내가 파는 게 아닌 그런 쪽으로 일을 하시라고요. 네네. 일러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거 금방 안 나가겠는데 가게가 엄마? 그러죠. 지금의 시기가 안 좋고 그리고 안 나갈 것 같아요. 느낌에도 그 월세도 너무 비싸고 내가 내놓는다고 네. 해도 금방 나가서 이게 막 탁 팔린다 네. 내가 움직인다 소리가 안 나와요. 아 진짜요? 그래도 내년 중반. 내년 중반. 저 정도까지는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놔두고 다른 일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면 내놓는 거는 해놓고 나가는 거는 시점이 좀 오래 걸리는데 내놓고 같이 네네. 하는 게 나을까요? 다른 일을 좀 하시면서 네네. 이렇게 해서. 왜냐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 지금은. 네, 내가 조금은 움직이셔서 어디 가서라도. 네. 근데 내가 원래 9소에 들어와서 내가 네네. 장. 47, 8 네.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더 막 곤두박질 쳤어. 내가 또다시 네. 한 번 더 내가 힘들었고 네네. 내 마음 쪽에서도 네, 그랬고. 너무 많이 힘들었죠. 내 마음이. 누군가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도 내 옆을 스쳐간 사람은 있어도 내 안에 들어왔다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 기주님이.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에 겁을 내지 말고 조금은 다가가서 조금 만나보다 보면 이 9수 잘 넘겨서 네. 내가 50대 돼갖고 조금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마음 문을 열어라. 네. 내가 문을 열어야 뭐라도 보이지. 근데 이 두 자손을 보자면 우리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 뭔 네. 눈치를 이렇게 많이 보고 아이가 자기 아파요. 표현이 안 돼.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직장을 다닌다라고 하고 뭔가 네네. 이렇게 회사를 다녀도 네. 사람들 눈치를 너무 많이 봐. 맞아요. 이 사람이 뭐 하면 날 어떻게 볼까? 맞아요.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까요, 제가? 사춘기 때 네네. 받은 상처 때문에 이 아이도 뭔가 되게 많이 움츠러들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딸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요맘때 이혼을 했고 고맘때 이혼을 했지만 네. 그 전부터 두 분이 뚝딱뚝딱뚝딱 하면서 애가 항상 눈치를 싸운, 보고 그 특별히 아이들 앞에서 막 큰 소리로 싸우진 않았지만 집안의 공기가 네. 엄마 아빠 눈치를 봐야 되고 막 소리 나고 막 집어던지고 싸워서 애들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공기 자체가
이렇게 보면 엄마 눈치도 봐야 되겠고 네네. 이렇게 하니 아빠 눈치도 봐야 되겠고 내가 힘든데 내 거를 말 못하고 이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힘들었는데 네. 내가 힘든 거를 엄마한테도 표현을 하자니 하, 엄마가 힘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눈치를 보고 살다니 이 아이가 커서도 네네. 여전히 내 표현보다는 네네. 남이 날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떠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기준님뿐만 아니라 이 아이도 있어서 이 아이도 내가 사람이 내주면서 떠나는 게 싫고 아파서 네네. 그냥 내가 맞추고 내 거 표현을 안 하고 사는 게 이 아이야 네.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말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들 자손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딸 같은 아들 자손이다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보면 이쁨을 많이 받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이쁨 받을 짓을 해 말 한마디를 해도 되게 살갑게 얘기를 하고 이 아이가 좀 그런 게 있어 사실 또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아이는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쁨 받는 건 딸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뭘 해도 네. 애가 가만히 있는 아이하고 눈치 보는 아이랑 말 한마디를 해도 맞아요. 옆에 와서 살갑게 살랑살랑 거리는 아이는 네네. 그래서 아들이지만 딸 같은 네네. 자손이라고 아까 얘기를 네네. 한 거고 그러다 보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디에 내놔도 맞아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그리고 인기도 많아 네. 여자들한테도 인기도 많고 남자들한테도 그렇고 누구한테든 얘가 말을 되게 이쁘게 하고 사람 만나는 걸 겁을 내지 않는 아이다 보니 네네. 이 아이는 사람들하고 많이 마주치는 일을 하는 게 좋고요 네. 딸 자손 같은 게 차라리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공무원 쪽으로 공무원쯤 나을까요? 지금 그냥 일반 조그마한 광고회사 다니는데 재택근무를 하니까 이제 할머니 집에서 거의 그냥 낮에도 있거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래도 아들을 예뻐하지 얘한테는 항상 가두는 게 만약 커트 하고 싶은 것도 차라리 어차피 내가 네. 컸잖아 이제는 네. 나가서 독립을 해서 살아서 돼.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못하는 이유가 네. 여력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연세 많으시고 하니까 그냥 옆에 있는 게 좋아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다 보니 할머니랑 약간 나와. 조금 마찰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있어도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네. 못 나온다고. 엄마 아빠 그렇게 따로 떨어져 살고 그래도 내 어렵고 힘들 때 걷어주셨고 그것 때문에 애가 못 나온다고 이 아이가 너무 착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손. 오히려 재력이 있어요. 장녀자손이 되게 네네. 뭐라고 재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장녀자손이 오히려 그런 게 있어. 마음이 착해서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렇게 두고 못 나오는 그 마음 때문에 못 나오는 거지 내가 나와 살라 그러면 왜 못 나와 살았겠어. 근데 그것 때문에 못 나오는 네네네. 거고 이 아이는 차라리 공부를 다시 시작해도 돼요. 늦지 않았어요. 원래 지띠 삼재가 들어서 원래 이 아이가 변화 변수가 있을 거고요. 네네. 차라리 공부를 해서라도 네. 공무원 시험을 보라고 하세요. 이 아이한테 차라리 그게 나아요. 얘는 근데 공무원 자기가 하기 싫다고. 공무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네. 딱 정해져 있는 동성선은 네네. 그런 공무원이 아닌 네네네. 복지 쪽도 있고요. 내가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그런 공무원 아니면 얘가 그러니까 저는 얘가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내년 3월이 되면 이제 만 2년이 돼요. 그러면 얘가 2년이나 3년 정도 돼서 돈 모은 거 네가 다 써도 되니까 외국에 나가서 네가 그냥 어떤 공부든 그냥 일단 좀 밖에 나가서 얘가 숨통 좀 채울 수 있게끔 그래 좀 나갔다 오면은 어떻겠니? 고민은 한다. 저는 차라리 얘가 항상 얘도 그 좁은 공간에서 항상 막 자기를 안달복달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좀 넓은 데 가서 이 나를 뭔가 이렇게 판단을 못하게 하고 자신감을 자꾸 꺾이는 것보다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정말 그냥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네가 거기서 있으면서 네가 그래봤자 네가 뭐 28, 29, 뭐 30에 간다 하더라도 그냥 2, 3년 네가 밖에서 그렇게 있다 오면은 손통도 트이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꼭 돈을 뭐 벌고 막 그거가 아니라 일단은 나갔다 오는 게 어떻겠니? 그냥 저는 좀 그렇게 두려움이 많아서 혼자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얘 갔다 오면 좀 자신감은 생길 거예요 처음에 되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시작은 금방 못할 거야 근데 이 아이도 시작을 하면 잘하는 아이여서 걔는 잘해요 꼼꼼하고 결정 내리고 막 이럴 때까지 새롭고 낯선 거에 대한 두려움은 큰데 가면 잘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도움이 될까요?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아이가 되게 단단해질 거예요 나가서 눈치 안 봐도 되고 내가 그거 없이 그냥 펼쳐질 수 있는 아이니까 근데 그런 운수도 들어오나요?
요 삼재여서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삼재가 지금 올해가 22년도가 네. 그럼 나가서 괜찮아진다고 몇 년도일까요? 2년 정도 있다가 나가세요. 그래. 그럼 29수? 어. 만약에 내년에 네네. 먹는 삼재에 나간다고 외국을 네네. 나간다고 해도 삼재를 좀 풀어주고 네. 내년은 조금 빠를 것 같고 내후년 정도? 그때도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삼재 때는 그래도 삼재는 좀 풀어주시고 왜냐하면 안 좋은 건데 내가 네네, 그때 네네. 나가서 괜히 외국 나가서 아플 수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삼재를 풀어주시고 네네. 그래도 나갈 때 나가서라 조금 좋을 수 있도록 네. 삼재만 풀어서 이렇게 내보내면 그래도 이 아이한테는 그래도 내가 돌아올 때 좀 단단해져서 돌아올 거예요. 제가 말하는 그거에 돈 벌고 뭐 일단 그거가 아니라 근데 내후년에는 아홉수의 삼재라서 아홉수는 또 삼재예요? 아홉수 29에 삼재까지 네. 들어있으니 조금 더 불안불안하니 나갈 거면 차라리 내년에 나가든 아니면 더 2년 더 후에 더 후에 서른 정도 서른에 나가든지 네. 그때에서 그래서 나가는 시기는 그때 나갈 때쯤이면 만약에 네. 부득이하게 뭐 스물아홉이나 여덟에 나간다고 하면 네 풀어주고 그때 삼재만 풀어주고 해서 이렇게 내보내면 그래도 유림이가 어떡하지 나가서 그래도 내가 힘있게 좀 살긴 할 거야 갔다 오고 나면 내가 단단해질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제 나가지 않으면 공무원 공부를 공무원 그냥 공부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공무원도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도 왜 나가는 공무원도 있잖아 외국 쪽으로.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내가 나가도 나갈 수 있으니까. 아, 근데 내가 좀 나갔다 네. 오면 이 아이가 좀 단단해져서 오기 때문에 뭔가 선택할 수 있는 네. 폭이 넓어질 거예요. 네. 지금은 애가 뭘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뭘 하려고 해도 얘 스스로도 겁이 나고 두렵고. 그러니까 막 피부도 막 다 지금 막 엉망이고 막 살도 안 쪘던 애가 막 살도 막 다 쪄 있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애가. 불행해, 항상. 네. 나갈 거면은 네. 내년에 나갑시다. 내년에요? 삼재 풀어놓고 내년에 네네네. 내보내면 네. 그래도 차라리 지금 나간 게 얘가 마음은 더 편할 것 같아. 지금 하는 게. 얘도 앉아서 네. 뭘 이렇게 울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난 마음이 아파. 근데 자기가 그 힘든 거를 그러니까 나도 엄마가 힘들 것 같으니까 얘가 저한테 말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몇 마디 해보는 거 들어보면 그냥 느껴지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 네. 기준님하고 똑같아. 꼭 혼자 있잖아. 다 억누르고 있어. 근데 이 나이에 네. 아이로 보기에는 너무 맞아요. 불쌍한 거지. 맞아요. 지금. 근데 더군다나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아들은 솔직 말해서 생활이 좀 개판이에요. 얘는 상관없어. 맞아.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는 그냥 이뻐. 근데 얘는 지 할 걸 해요. 아들은. 근데 우리 딸도 할 거 다 해요. 얘가 더 잘해. 근데 나는 이제 엄마인데 똑같이 예쁘긴 한데 얘가 너무 이렇게 막 웅크러졌을까 나는 이제 마음이 아파서. 얘는 모든 걸 네. 표현하고 사는 아이가 네. 아들이라면 네. 딸 같은 경우 표현을 못해요. 얘는 지지를 해주고 얘는 뭐만 해도 그냥 하지 마 못해 계속 이러니까. 그러니까 애 자체가 맨날 방에 앉아서 네. 운다고. 맞아요. 왜 또 입을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소리도 맞아요. 못 내고 혼자 훌쩍훌쩍 거리고 있는 아이가 이 아이니. 그니까요. 차라리 그냥 어렸을 때 나갔대. 네네. 나가서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외국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집을 분리해서 있는 게 나을까요? 지금 현재는 얘가 집 분리해서는 못 살아요. 불안하니까 차라리 나가서 판단하는 게 나아요. 아예 외국에 나가서? 나가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사는 게 나아. 뭐든지 해보질 않았어. 맞아요. 뭐 하나도 뭐든지 내가 뭐 그래 나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게 없어요. 넌 이렇게 이거 해 요렇게 딱 보고로만 따라간 네, 게 맞아요. 아이다 보니 네, 네. 내가 나이를 이만큼 먹었는데 할 수 있는 거 네, 없어. 맞아요. 내보내도 네. 충분히 얘가 영어를 못해서 나가서 힘들다 그러진 않아요. 네, 네. 그러니 조금 내보내 보는 게 이 아이한테는 혹시 뭐 어느 쪽 나라로 가면 좀 좋은 집안지 그런 것도 나오나요 나중에? 아니요. 그건 안 나오고 본인 쭉 뜻에 와서 한번 돌아보라고 하세요. 네. 여행으로 일단은 여행으로 여행을 해서 한 달 정도 네. 이렇게 돌아보고 네네네. 내가 어딘가 탁 가고 싶은 곳이 있어. 네네. 내가 돌아보고 그곳에서 내가 한 군데를 네. 정해서 정착을 들어왔다가 네. 다시 그것을 목표로 해서 나가도 네. 되니 그렇게 해서 여행으로. 나가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게 우리 애한테 훨씬 더 힘이 될 거고, 둘째 아들 자손은 걱정 안 하고 얘는 냅둬도 돼. 얘는 뭐 지금 뭐 한다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해서라도 뭐 땅을 파든 집을 팔아서라도 맞아요. 얘가 하고자 하는 거는 맞아요. 다 해주실 거니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딸은 지원 안 해줄까요? 그닥 차라리 엄마가 받아서 주면 줄까? 근데 저는 받을 순 없고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네네. 갈까? 네네. 아니
안 나와요. 아빠는 어떨까요? 아빠는 좀 지원을 해줄까요? 얘가 아빠에 대한 그리움은 있는데 표현을 안 한다, 딸이. 아빠랑도 왕래를 잘하고 그러니까 왕래를 하는데 애가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표현을 안 한다고. 아빠한테. 아빠가 따뜻한 사람은 아니었어, 어렸을 때는. 내가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게 안 된다고. 엄마한테도 안 되는 게 아빠한테 되겠어, 얘가. 얘 나한테도 못해요? 얘가 엄마한테 뭐 얼마나 한데. 그렇게 뭐 해달라는 얘가... 소리는 못해. 얘가 엄마가 어렵다는 얘 거니까. 자체가 이때까지 해보지 않았던 거고. 이때까지 뭘 얘기를 해도 이렇게 눈치 네, 보면서 신발 하나 사달라고도 말을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냥 신발 사줄게, 옷 그러니까, 사줄게. 그 엄마한테도 못한 애가 아빠한테 네, 하냐고. 맞아요. 못한다고. 그러니 그래도, 내가 네, 엄마가 차라리 아빠한테 얘기해서 애한테 이렇게 이렇게 좀 도와주라라든지. 애 아빠는 지금,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게 아빠인데. 도와줄까? 애들 아빠 성향이 나는 애들 아빠 많은 돈은 안 나와요. 여행 경비가 만약에 뭐 해서 공부하고 이걸 한 1억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한 2, 3천? 에이 짠돌이. 지는 막 그게 엄마한테 받아서 잘 살면서 그 네, 알고도 결혼했잖아 뭘. 그러니 네, 우리 기준님이 그렇게 해서 보내서 그렇게 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엄마는 네, 딴 거보다 그저 내가 그거 지금 장사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 이동하는 거 그게 네, 걱정인 거고 이 딸이 걱정인 거지 아들이 크게 걱정이 되거든요. 맞아요. 아들은. 네네. 우리 딸이 어르신들은 지금 제가 직접 얘기를 해보진 않았는데 딸의 결혼을 하면 어떨까? 막. 지금? 네,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서른이 넘으면 좀 더 갔다 와서 외국 갔다 오면 얘가 달라질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 좀 보는 눈도 커질 거고요. 사람을 대하면서 되게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연애를 하세요. 지금은 얘가 시집을 가면 기죽어서 지내요. 그럼 그리고, 나처럼 되겠죠?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하지 마요. 네. 네. 내가 힘들었잖아. 그럼 네, 이제 내보내서 조금 볼 수 있는 기회를 네, 주세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그러면 우리 딸은 그래도 야무진 데가 있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만 네, 하고.